성명학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 권 다 가져올 수가 없고 대강 책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.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성명학 책은 거의 책이 다 비스무리합니다. 비스무리하고 이 책은 이름도 명품이 있습니다. 제목 멋있죠? 이런 책이고 이건 뭐 우리 아기 좋은 이름 베이비 네이밍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다, 그죠? 그리고 이제 성명학 책은 많은데 성명학 책은요 구성이 다 비슷합니다. 비슷해가지고 책의 한 반 정도는 한자입니다. 그죠? 한자. 반 정도는 대법원에서 임명용 한자라는, 임명용. 사람을 이름에 쓰는 임명용 한자라서 글자를 지금 9천 몇백 자, 7천 몇백 자 딱 정해놨어요. 그 글자에 벗어난 글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럼 그 9천, 8천 몇백 자가 돼 있는데 그 글자에 뭐 죽을 사자도 있고 시체자도 있고 다 있어. 그거 모르느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쓸 사람은 쓰지만 안 쓰잖아요. 그죠? 안 쓴다. 썩을 붓자라든지 그죠? 이건 안 쓴단 말이에요. 강도 강자 이런 건 이거 안 쓰는데 글자는 다 넣어놨다. 그죠?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안 나왔을 때는 한자 아주 사전에도 없는 한자도 있고 그랬어요. 근데 지금은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글자 내에서 다 움직이는 거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름을 그 택도 아닌 글자는 잘 안 씁니다. 안 쓰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 가운데 반은 한자를 가부터 그죠? 한자를 가부터 쭉 해서 그죠? 희까지 이렇게 희가 희가 제일 맨 끝인가 아니죠? 희가 제일 끝인가? 힐이 끝이네. 힐 힐자가 있네. 힐 힐자 같은 거 안 쓰지 이름에. 가부터 힐까지 한자를 쭉 다 뽑아놨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더 친절한 책은요. 그 뒤에 개명하는 개명 요령 및 신뢰 요거를 또 쭉 해놨어. 개명은 요즘은 개명은 다 잘 됩니다. 잘 받아주는데 서류가 조금 복잡하니까 전부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거보다 좀 전략하려면 법무사한테 맡기고 더 전략하려면 내가 직접 해도 됩니다. 직접 하는데 이제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성명학책 뒤에 가면은 그 신뢰나 요령을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명을 하고 싶으면은 관할 법원, 법원에 가면 검찰청하고 같이 있어요. 관할 법원 호적과에 가면 호적과 가면은 그 개명허가 신청서 서류와 양식이 있습니다. 직접 내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인후 보증인도 두 명 세우고 인후 보증은 그냥 인감이 아니고 막도장 찍어주면 돼요. 없어졌어요. 인후 보증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? 경찰서 가서도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하면 그렇게 힘은 안 듭니다. 안 들어서 내가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은 송달료가 있어요. 송달료 인지세하고 근데 이제 송달은 자동적으로 난 주민등록시에 자동으로 내려서 고쳐지고요. 본적지도 고쳐집니다. 송달이 세 군데로 가요. 본적지에 한 군데 가서 본적 자동으로 고쳐지고 현 거주 주민등록지에 한 통 가서 자동 고쳐지고 나한테 이제 개명자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? 그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 열 통쯤 떼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주면 딱 고쳐져요. 그럼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야. 통장도 고쳐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고쳐야 되고 그죠?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대신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허가증, 자격증 다 고쳐야 돼. 그죠? 다 고쳐야 돼. 그런 번거로움은 있다. 그죠? 안 고치고 쓰는 사람도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만 고치면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쓰는 무슨 뭐 의사면허증이라든지 그죠?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면허증 이런 건 고쳐야 되겠죠. 고쳐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직접 해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. 처음 하는 어려우니까. 법무사 맡기면요. 보통 무지무지 싼 데가 10만 원 받고요. 에? 보통 20만 원, 30만 원 받고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30에서 50 받아. 근데 문제는 내가 뭐 떼어라 뭐 떼다 주고 도장 다 해다 줘야 돼. 그런 걸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. 에? 그 사자들 한 사람 조심해야 돼. 변호사, 뭐 법무사, 뭐
공인중개사, 뭐 의사, 판사, 검사, 법사, 목사 좀 조심해야 돼. 큰 기술도 아닌데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거야. 그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명학식의 특징이 뭐냐면은 맨 끝에는 한자가 돼 있고 반은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수리해설, 수리해설이 1수리부터 81수리까지 수리해설이 쭉 돼 있습니다. 수리해설이 돼 있어서 그 수리해설은 책을 봐도 참조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고 복잡해가지고 헷갈린다, 그죠? 수리해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씨별로 성씨별 아니 획수별로 길수리 조합표가 있어요. 길수리 조합표 무슨 길수리 조합표가 있다.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책도 넘겨보면요. 넘겨보면 이렇게 성씨별 좋은 수리 배열 이렇게 돼 있어요. 성씨별 좋은 수리 배열 이건 이렇게 돼 있다. 좋은 수리 배열.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획 성씨 이획이 제일 성씨가 수리가 작겠죠? 여기 이획성실에서 이획성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획에는 정씨와 복씨와 내씨와 인씨와 도씨와 우씨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정씨하고 복씨밖에 없습니다. 이 성실 거의 못 봤을 거예요. 복씨 있습니다. 복씨. 복씨 조상이 누굴까? 점성가. 아니 점성가일 거 아니 전복자니까. 이자나 이자도 점자잖아, 그죠? 네, 그렇죠. 이 복씨니까 점성가 후손이죠. 네, 그렇죠. 옛날에 유명한 부족장의 후손일 거란 말이야, 그지? 네. 정씨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, 이획에는요, 이획, 일획, 오획, 이획, 일획, 십사 이렇게 해서 길수리, 좋은 수리 조합이 딱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름을 하나 짓는다고 칠 때는 신생아 이름을 짓든 개명을 하든 이름을 새로 줘야 되니까. 누구나 상대방 성씨는 알려주잖아요. 그 성씨에 따라서 길수리 배열을 내가 일단 맞춰놓고 시작해야 돼. 아시겠죠? 그러면 여기 한씨가 있는데 한씨가 몇 획이에요? 한씨가 17획이에요. 17획. 이 한씨죠? 한나라 한씨. 이런 한씨가 있으면 이런 한씨, 이런 한씨. 우리나라 이런 한씨 거의 없을 거예요. 이 한씨가 이 한자가 한강할 때 한자죠. 한강.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? 어? 무례한할 때 무례한할 때 한자야. 무례 이 호에도 잘 쓰기 어려워 한자를. 뜻이 무례한이라는 뜻이 있어. 무례한. 임수기 때문에 임수는요 물이 무서운 거예요. 임수. 한씨는 17핵이니까 17핵에 좋은 배를 먼저 본다면 한 씨의 이름을 하나 짓겠다면요. 한 씨를 한 씨 적어놓고 17핵이다. 17핵 그죠? 그러면 17핵의 배열이 우리가 여기 1핵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제일 이제 좋게 좋을 수 있는 게 6핵 12핵이 있고 17핵 6핵 12핵이 있고 우리가 종을 뽑는 거 8핵 7핵도 있고 그 다음에 7핵 14핵도 있고 6핵 15핵 6핵 15핵 있고 6핵 15핵 이 정도 규모를 뽑아가지고 나머지 수리가 막 17에 뭐 17에 14, 21 이렇게 있는데 이건 수리가 너무 복잡하다, 그죠? 다 합치면요 35에 52수리가 나온단 말이지. 이게 무슨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 획수가 너무 많은 건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복잡한 글자는 피하라고 돼 있어. 한씨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6획, 6, 가운데 자는 이 획수고 끝에는 이 획수로 보기 바꿔도 됩니다. 바꿔도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꿔도 보아도 괜찮다고 봐. 왜냐면 그게 원형이정에서 원에서 형으로 넘어갈 때 극이 안 되게 하려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건데 그것까지 다 지키긴 어렵다. 왜냐면 지금은 내용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이름이 내가 우선 발음이고 한글이고 듣기 좋고 부르기 좋아야 되잖아. 그거 더 중요한데. 한씨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
한글 오행으로 볼 때는요, 한이 토잖아요, 그죠? 한이 토니까 여기 토생금 금생수니까, 그죠? 한글 오행은 금은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이 들어가면 되죠, 그죠? 수는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들어가면 된다, 그죠? 아시겠죠? 그죠?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한글 오행이 목생화, 화생토도 되겠죠, 그죠? 그럼 화는 뭐냐면, 니은, 디귿, 티귿, 니을이잖아요, 그죠? 목은 기역과 쌍기역이고, 키역인데, 이거 거의 안 쓴다, 그죠? 기역밖에 없다, 그죠?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토생금, 금생수로 이 시옷지을 밑에 놓고 바꿔도 됩니다. 예? 이렇게 되는 건 좋지만, 토생금, 금생수도 봐준다, 그죠? 너무 왜냐면, 너무 제약이 많으면은, 그죠? 자, 그렇다면은, 이렇게 될 수 있다, 그지? 이렇게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, 우리가 이 한시를 보면요, 이름에는, 한글 오행도 맞춰야 된다 그랬죠?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한글 오행, 그죠? 음력 오행인데, 그 다음에 자원 오행도, 그죠? 자원 오행도 맞추는 게 좋다, 그죠? 맞추는데, 책마다 이런 게 나옵니다. 토금수 이렇게 해가지고 길, 흉을 쭉 나오는데, 그거는 다 보지 마시고, 이렇게 서로 극만 안 되게, 생만 되게. 만약에 토금인데 여기도 만약에 금이 돼버렸다면은, 그죠? 토가 너무 허약하잖아, 그죠? 그 설기를 너무 심하게. 그래도 생은 생이요. 어? 그죠? 여기가 화가 돼버리면 화생토, 토생금은 가능하죠. 그것도 가능하다, 그죠? 이렇게 해놓고 자원오행을 찾아야 된다, 그죠? 그러면 이 한자 책, 성명학 책에 보면요. 뒤에 한자가 쭉 있는데, 이 한자를 한시를 찾아가면요. 한을 찾아가서 한을 보면은, 한을 보면, 이제 한은 한나라 한자, 그죠? 나 한나라. 한나라가 중국의 황실의 후손이에요. 황손이에요, 황손. 한국 한자도 되고, 그죠? 근데 부수가 이제, 이 부수고,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뭐냐면, 획수가 17획 딱 나와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자원오행이나 자원오행. 한자 책마다 다 자원오행이 나와 있습니다. 자원오행은 내가 다 찾아야 돼. 한글오행도 앞에 다 설명이 돼 있고, 영어 ABC도 음영오행이 다 돼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돼 있는데, 찾아서, 자원오행이 있는 책을 사는 게 좋고, 성명학 책에 자원오행이 잘 안 된 책이 많은데, 최근에 책은, 근데 자원오행만 딱 뽑아놓은 한자 책도 있어. 자원오행이 필요하다, 그죠? 자원오행이 삼원오행인데, 삼원오행은 옛날부터 지킨 거고, 한글오행은 옛날에 별로 안 지켰던 거야. 신학설이야, 아시겠죠? 자원오행이 금이다, 그죠? 금이다. 자원오행은 우리가 이제 한자의 부수로 대강할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자원행을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찾아보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요, 책이 잘 돼 있습니다. 잘 돼 있고, 우리 고객들이, 엄마들이 아들 이름 고치러 오든지 오면요, 엄마들은 한자가 약해. 특히 젊은이들은 한자 거의 몰라요. 그러니까 내가 좀 몰라도 관계없고, 책을 내면서 요자녀를 물어보면 되고요. 근데 성명이라는 것은 사람 오자마자 바로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지은 다음에 나중에 확정해서 지어줄 거니까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. 한자가 좀 자신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, 한자 몰라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. 이름 지는 데는요. 책 다 찾아보면 되니까. 그 다음에 한자 도사들도 별로 없어, 많이 하는 사람. 한자를 많이 알면 좀 편하다는 것 뿐입니다. 근데 숙달이 관계없다. 금이니까, 여기도 금생수, 수생목이다. 그죠? 근데 이거는 만약에, 이거는 이렇게 한자가 나왔을 땐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. 그죠? 찾아봐야 되니까. 근데 무슨 얘기냐면, 한글오행과 삼원오행을 다 맞추면 좋은데, 다 맞추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안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예?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.
1차 다 맞추면 좋은데 다 못 맞추면 한쪽만 맞춰라. 아시겠죠? 한쪽만 맞춰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이 뭐뭐 필요하냐면요. 첫째는 그 성명학 책에는 가나다 순으로 한자가 다 돼 있어. 내가 뭐 오 하면 딱 오, 그 순서가 다 찾아보면 매택 딱 돼 있습니다. 매택 딱 있고 부수가 뭐고 딱 돼 있는데 자원오행이 돼 있는 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자원오행까지 볼 수가 있어. 볼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면요. 지금 이렇게 좋은 길수, 좋은 수리 배열이 있으니까 수리별로 된 한자책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구획하면요. 어? 가부터 구획은 쫙 나와 있는 거야. 8획도 나와 있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냐면 6획 칸에 가가지고 시옷, 지읒, 치읒의 글자를 쫙 뽑는 거야. 아시겠죠? 상, 서, 송, 그죠? 근데 글자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죽을 사자 이런 뽑으면 안 되겠죠? 의미 있고 좋은 글자를 내가 6획에서 8획에서 7획에서 시옷, 지읒, 치읒 글자를 쭉 뽑아 놓는 거 아시겠죠? 감이 잡히죠? 그럼 뭐냐면 수리별로 가부터 된 한자책이 있어. 예? 필요합니다.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 글자를 최대한 뽑아놔. 그럼 뭐냐면 한은 정해져 있고 중간 글자가 6획 쭉 뽑아놓고 8획 7획 뽑아놓고 그죠? 시옷 지읒 치읒은 다 쭉 글자를 뽑아놔. 아시겠죠? 쭉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17획 12획 14획 15획 가서 미음 비읍 피읍 글자를 쭉 뽑는 거 아시겠죠? 그 글자를 또 쭉 뽑아놔. 뽑아놔가지고 뽑아놓은 다음에 네, 보실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한성민 그죠? 한지문 잘 안 나온다 지는 그죠? 한재빈 뭐 그죠? 이렇게 이제 내가 뽑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?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이 글자에다가 자원오행자를 다 붙이는 거야. 이 자원오행 한자를 찾아보고 붙여가지고 여기서 다시 요 글자를 가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조합을 계속, 이 조합을 내가 계속 불러보고, 그죠? 불러보고 음통이 좋고 잘 맞는 거. 아시겠죠? 그걸 맞춰주면 돼. 예? 이 이름 짓는 요령이야. 몇 번 하시면 돼. 지금 내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, 처음엔 머리 아파. 몇 번 숙달하면은, 김치 담그는 게 쉽지가 않잖아. 몇 번. 이제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데, 그래, 한자는 이게 갈라졌잖아요. 여기 다 갈라진 이름 찾으면 안 돼. 일단 빼야 돼, 갈라진. 아시겠죠?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죠? 여기 만약 오면, 그죠? 빈이 오면 뭐 이렇게 앞에 계집여변에 이렇게 빈이 와버리면 이건 빼야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갈라진 이름 빼야 되고, 그죠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보고 다 뽑아야 돼. 뽑아야지. 아시겠죠? 요령은 아시겠죠?